시청자님들, 저 앞에 있는 친구가, 잘 아시겠지만, 도깨비 에마, 1톤 트럭, 탐방용 1톤 트럭인데, 예, 힘도 좋고, 이렇게, 다 좋은데, 예, 어제 굴핏집 어르신, 이 배로 가려는데, 때를 딱 맞춰가지고, 배러리가 맛이 갔어요, 배러리. 예, 그래가지고, 배터리를 지금 하나 새거를 사왔거든요. 이 탐방 댕길라면 단단히 준비해야 안 됩니까? 아이고, 나 원참.
자, 시청자님들, 이 배터리가, 트럭에 배터리가 맛이 가가지고 지금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성능 좋은 벨코 배터리. 자, 요걸 갈라면은 기존에 오래 쓰게 되면 그 녹이 먹기 때문에 녹 방지제 같은 걸 일단 좀 뿌린 다음에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아니지. 네? 그건 아니야. 그건 왜 탄열부터 끼워? 그건 음료를 다 땡기다 되니까. 왜 그걸 끼우기 나쁘잖아. 탄열부터 끼워. 이게 마이너스부터 연결하라 그러던가? 아, 이거 잘 만져야 되고, 빠질 한 수가 있다, 이거. 그게 연결하는데, 빨간 거죠. 이 차체에 흐르는 게 빨간 건가요? 응. 근데, 배터리 집에 가보니까, 한 4년 썼다니까 많이 썼다 하더라고. 아예 갈아야 돼. 산에 갔다가 옷장에 갔다가 괜히 뭐 배터리 안 돼. 얼마 전부터 조짐 이상하더라니까요, 이거. 조짐이 뭔가 좀 이게 바닥 안 돌아가는 게 이상하더라니까. 위에 올려. 그거 딱 걸려져, 위에.
안 좋아야 되나? 이렇게 보고, 이렇게 보고 이래야 돼. 지금 뿌려 뭐야 갈 뿌려 빼갖고 이거 손도 안 됐는데 조금만 조금 드릴게요. 조금만 조금 드릴게요. 이게 물어야 되는 게 맞죠? 응. 이게 삶아줘봐요. 해주니까 예, 한 장만 더 주세요. 이 밖으로 간대. 좀, 좀 더 보면. 한번더 따면 되더라고요. 따면 되지, 안 되면 안 되지. 이렇게 보이고, 그럼, 안 풀렸던 쪽, 쪽으로 들어오는 거야. 이게 아닌데, 이거는. 이게 하나인데. 하나인데, 이게 하나야. 이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를 거 없잖아. 이거 봐, 그거잖아. 이거 봐. 어, 이제 꺾어야 됐다. 이거 봐. 여기 두개. 아유, 됐어. 이게 너무 좀 깨져가지고. 여기가 그래도 좀 크네, 이거. 너무 빡빡하는 거. 안 좋아, 이게. 근데 이게 있어. 야, 이거 있어야 돼, 이게. 깨진다, 이거. 너무 깨지면, 좀 떠먹었다니까. 어. 근데 이게 좀 크다. 이거 딱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야. 딸이 그러면 있어야 돼.
아이고, 안 좋아서 그 타고 깎아야 그날 아침에 그렇게 아이고 타고 땡겨놓고 그대로 어? 좀 너무 좋았나? 에이, 펜가 땡기다가 사냥이 없었어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이걸 연결해. 이 전기통이 딱딱한 소리야 나. 아, 된 걸 팔았노. 불이 잘 안 들어와, 깜짝이야. 됐네. 됐어. 됐어. 오케이. 아유, 됐다. 자, 형님 조금만 나와줘봐요. 자, 여러분, 배터리를 이제 신품으로 깔았습니다. 요거 한 4년 정도 썼는데, 4년이면 원래 배터리 수명이 다 된답니다, 여러분. 됐다. 자, 어제 아래 급하게 하느라고 이것도 막 이렇게 집어 던져 놓고 가고 이랬는데, 자, 다행히 이제 또 그 탐방을 이제 마음 놓고 댕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산간 오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배터리가 이게 굉장히 신뢰성이 좋고 성능이 어느 정도 이게 나와야지, 안 그러면은 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배터리를 4년 만에 교체를 했다, 요런 걸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.